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8일 목요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수사지휘권을 다섯 차례 발동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다섯 채로 발동한 그것을 근거를 어디에서 다 삼았느냐? 모두 사기꾼 입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두 사기꾼들 입에서 시작했다는 그걸 가지고서 수사지휘권을 다섯 차례 발동했다는 겁니다. 이건 기가 막힌 기네스 국감입니다. 이 수사지휘권은 여러분 그냥 검찰이 그냥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무조건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이 사건을 지휘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통해서. 그런데요, 추미애는요 어떤 못된 짓을 했냐면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지휘를 하게 돼 있는데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시켜버렸습니다. 수사에서 빼버렸습니다. 넌 빠져. 내가 검찰총장 할 거야. 이런 스타일입니다. 추미애도 나중에 이 정권이 바뀌면요 아마 가관일 겁니다. 볼만할 겁니다. 그 파노라마, 그가 1년 동안 검찰총장, 검찰을 훼손시킨 그 파노라마가 아마 아주 한 시리즈의 영화감이, 영화 모델이 될 수도 있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수사지휘권이 말이죠. 우리 70년 검찰 역사에, 75년의 역사에 수사지휘권이 모두 몇 번 발동된 것 같습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딱 한 번 발동했습니다. 그 강 교수라는, 강모 교수라는 그 동국대 교수 간첩 혐의, 연루 뭐 혐의 뭐 이런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그걸 갖다 불구속 수사라는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찰총장에게 했습니다.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그게 딱 한 번인데 75년 검찰사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가지고 다섯 번이나 수사지휘권 발동했다는 건 그만큼 검찰을 죽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건에 대해서 그만큼 검찰을 압박을 하고 간섭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섯 차례나 발동했다, 수사지휘권. 이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일본에는 말이죠. 수사지휘권 한 번인가 아마 발동했다죠. 그래가지고 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그 장관이 그 다음에 사직을 하고 스스로 사직을 하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어디 나다니를 못하고 그 자식 되는 언론사 대표도 참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인생이라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비춰준 적도 있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 그렇게 해서 이 정부가 수사지휘권을 다섯 차례나 발동했습니다. 근데요, 수사지휘권이 발동이 천정배가 할 때는 그나마 자기가 또 변호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발동을 사기꾼 입에서 시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정부 수사지휘권 다섯 차례 발동은 모두 사기꾼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을 가지고 지휘권 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코미디고 희극이자 비극입니까? 이게. 지금까지 이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이 다섯 번이었다는 사실은 70년 역사 검찰사에서 보십시오. 한 번 천정배 장관이 한걸 빼놓고 간첩 사건 뭐 불구속 수사라는 뭐 그런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만약에 70년을 곱하기 다섯이라면 5, 7, 2, 35. 350년 동안의 몫을 갖다가 다 수사지휘권을 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 심심하면 수사지휘권 발동입니다. 아, 차라리 그러지 말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해버리세요. 검찰총장 없애버리고. 네? 겸직! 명! 검찰총장 박범계, 추미애, 겸직 법무부 장관. 아, 그렇게 하면 수사지휘권 발동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요, 헌법에 보면은 이 검찰이
검찰이 법무장관 부하가 아닙니다. 헌법상으로 절대 부하란 말이 없습니다. 업무에 감독을 받는다는 것이지, 업무에 감독을 받는다는 것이지, 이 사람의 부하란 얘기가 없습니다. 왜? 수사기관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수사기관은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중립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수사기관이 힘이 커지면은 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감독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적으로 또 지원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법무부가 장관이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장관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추미애가 망가뜨렸죠. 오자마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회에 가서. 마치 루이 16세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말한 얘기. 루이 16세는 이렇게 얘기하죠. 짐이 이렇게 얘기하죠. 짐의 명령을 뭐 이런 식으로 추미애는 뭐라고 했습니까? 장관의 명을 받지 않았다. 검찰총장이 장관의 명을 받지 않았다. 명령을 불복했다 이런 얘기죠. 참 이런 엉터리 같은 장관이 있었으니 이게 법무장관이란 사람이 무슨 뭐 대권 나온다고 난리들 치고 있습니다. 네. 대권이 뭡니까? 대통령이요. 대통령 되면 이제 천하 선천 산천 초목을 그냥 떨어뜨리겠습니다. 짐의 명령을 듣지 않을 건가?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국민들에게 호령하겠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나 비유한다면 말이죠. 이 수사지휘권이 네 번이 현 정부에서 있었는데 네번 모두 다섯 번이. 예? 지금까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모두 다섯 번 있었습니다. 1. 천정배 장관. 2, 3, 4, 5. 누구겠습니까? 2, 3, 4, 5. 다섯 번째까지는 추미애가 했습니다. 모두 사기 전과자 일방적인 폭로에 근거한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추미애가 세번 하고 한 번은 이제 박범계가 했죠. 지금 현 장관이 했죠. 모두가 이제 사기 전과자가 일방적인 폭로를 해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다. 검찰에다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입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17일 날그 한명숙 전 총리 9억 원 불법 정치자금 수사 과정에 제기된 위증 강요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대검 결정을 뒤집는 헌정사상 다섯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했다는 그런 것을 지금 조선일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한만호 전 한신공영 대표의 감방 동료였던 한모 씨가 지금 수감 중에 있는 한모 씨가 작년 5월 친여당 매체 뉴스타파란 데 나가가지고 검찰의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이 배우는 또 모르죠. 왜그 사기꾼이 그런 말을 이 수감 중에 있는 한모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게 됐나? 이거는 모르죠. 이분이 무엇 때문에 수감됐나 봤더니 사기 때문에. 사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수감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 작년 5월에 이제 친여 매체 뉴스타파에 검찰의 거짓 진술 강요 당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같은 감방 또 동료가 있었는데 김모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 씨는 사기 횡령죄를 저질러가지고 징역 2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지금도 복역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작년 6월 이 의혹을 제기한 한씨 조사를 친정권 검사에게 배당하는 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이 역시 한씨 주장에 기반한 겁니다. 똑같은 걸또 요번에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추전 장관은 작년 7월 채널A 사건 수사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건 보고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도 발동을 했었습니다.
이거 역시 7천억대 금융 사기로 징역 14년 6개월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철 전 VIK 대표와 사기 횡령 전과 오범의 제보자 X 지모 씨가 MBC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제기한 검언 유착 의혹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 전과자들 또는 사기범으로 복역 중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수사팀은 현재까지도 검언 유착 물증 하나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짜라는 얘기죠. 찾지 못했으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억울하게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었다는 이유로 추미애 장관 9개월 동안에 8개월 동안 인사를 3번이나 당했습니다. 자, 서울에서 부산 명령. 부산에 있는 사람을 또 용인. 부산에 있으니까 사람들을 자주 만나니까 그랬는지 아니면 샘이 났는지 질투가 났는지 진천으로 그냥, 아니, 저, 이 용인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용인에서 또 하다 보니까 또 용인은 또 사람들도 많이 왕래가 있고 해서 그런 건지 또 골탕 먹이려고 그랬었는지 골탕 먹이려고 그랬겠죠. 그 사람 하는 수법이 골탕입니다. 네.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보내? 진천으로 또 보냈습니다. 충북 진천으로 또 쫓겨 보냈습니다. 자, 세상에 검사장이 말이죠. 8개월 만에 인사를 3번이나 당해야 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을 법무부 장관이란 자가, 추미애란 자가 했습니다. 이런 나쁜 사람이, 예? 버젓이 나가서 또 정치한답시고 큰 소리 SNS 올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 이간섭 저간섭 다 해야 됩니다. 추미애는 작년 10월에 라임 사건에서 윤전 총장을 또 배제시켰습니다. 수사 지휘권 발동했습니다. 이 역시 1조 6천억 피해를 낸 라임 사태 주범 중에 하나인 사람이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 주장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김전 회장은 작년 10월 검찰 국정감사를 앞두고 검찰총장이 라임 관련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부정적이다라는 내용의 옥중 편지를 공개했고 추전 장관은 사흘 만에 수사 지휘권 발동했습니다. 사기꾼 말 듣고 전부 다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는 건 이거 코미디입니까? 이거 비극 코미디입니까? 이게 트레지디. 비극입니까? 코미디입니까? 그래서 이 표태준 기자가 이 기사를 오늘 작성을 했는데 제목을 딱 이렇게 썼습니다. 문정부 수사 지휘권 5차례 발동했는데 모두 사기꾼 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활성되고 한미동맹으로서 나라가 국가 안보가 튼튼한 그리고 성장 대한민국. 내일 태양은 새벽에 다시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의 태양이 다시 떠오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